멈춘단 말이죠. 여기서 멈추면 아. 멈추면 4배 두 개 갈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얘를 이렇게 친 느낌이 아니라 멈췄더니 얘가 이렇게 가네 이 느낌이 중요한 거. 멈췄더니 해도 잘 타는 거. 그게 먼저고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멈추는 방향. It's like so much more power. 멈추는 방향, 힘을 쓰는 방향. 그러니까 멈추기 위해서 힘을 쓰는 방향. 항상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요. 멈추는 힘이 반대. 체가 일로 떨어지면 나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걸 만약에 이게 굉장히 헤드가 무겁잖아요. 네.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갔어요. 네. 이렇게 가면을 이렇게 당겨오는거 아. 물론 빨라지겠지. 네, 네. 그냥 오는 거보다는 빨라지겠지. 이거보다는 좀 빨라졌잖아. 네. 이렇게 좀 더 빨라진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게 무조건 짧아질 수밖에 없고 네. 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몸이 버티기가 힘든 거죠. 네.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제가 얘를 이렇게 흔들었어. 지금 보이세요? 네. 이렇게 했죠. Yeah.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내가 도끼질을 하는데 내가 들었어. 도끼질을 이렇게 당기는 힘으로 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밀면 여기서 떨어지는 데를 이렇게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동작이 나오죠. 당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땡겨서 치는 사람들 선수들이 대부분 네. 땡겨서 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부분 이제 히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 때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가 쫙 여기다 이렇게 친단 말이야. 그래놓고 팍 이렇게 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여기서 적절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서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써야 돼요. 밀어내는 힘. So I can get the angle down, but it always slices when I do wide. Yeah. I don't know. 여쭈에서 버틴 거 버티고 떨어지고 버티고 Again, there must be some small